주말에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권선동이가 두번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준석이가 나타나요. 한동훈이가 전화를 해요. 윤석열이가 반대한다는 입장에 뉘앙스를 보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발칵 뒤집히고 지지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제가 취재하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니까 잘좀 들어주세요.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권선동이 언론 플레이를 했잖아요. 처음에 박병석 의장이 내가 불러준 대로 다 중재안을 썼다. 그러니까 자기도 좀 찝찝하니까 언론 플레이 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되게 열받죠. 박병석이가 권선동이가 써준 거를 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난리가 난 겁니다. 저쪽에서는 처음에 이게 잘된 건지 안된 건지 몰랐어요. 처음에. 그래서 여론을 지켜봤는데 그때 누가 움직였냐면 검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검사 출신들, 국민의힘의 검사 출신들 많잖아요. 권선동도 검사 출신이지만 계속 검사들이 국민의힘 검사들한테 마구 전화를 때려요. 뭐 하는 짓이냐? 니들 심지어 윤석열한테 배신당했다. 니네들 이거 며칠은 진짜 일주일만 버티면 끝나는 건데 이거를 왜 합의를 해주냐라고 하면서 검사들이 국민의힘을 마구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았던 검사들이 권선동한테 난리를 친 거죠. 원내대표가 어떻게든지 일주일만 시간 끌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왜 그걸 굳이 받아들여 갖고 이 난리를 치냐.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한동훈이가 총대를 맨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한테 전화를 하죠. 이준석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유일하게 뒤집을 수 있는 게 최고이니까 최고에서 이거 다시 한번 논의를 해달라. 윤석열의 그 의중이. 그래서 윤석열도 한마디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쟤네들이 여러분들 뭘 노리냐. 우리가 정상적으로 28일, 29일 날 중에 상정을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놈들이 꼼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쟤네들은 당이 원내대표가 합의한 거 젖혀도 당에서 이견이 있다. 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뒤통수를 제대로 맞을뻔한 게 뭐냐면 금요일에 상정을 했어요. 우리가 여야 합의했다는 전제하에 상정을 하면 필리버스터가 원래는 없어야 돼요. 그렇죠. 네. 저것들이 금요일 날 필리버스터를 걸잖아요. 우린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견이 있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게 금요일 날 민주당이 철석같이 믿고 법안을 국회에다 본회의 상정을 만약 박병석 의장이 해주면 쟤네가 금요일 날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아마 국무회의에 5월 3일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필리버스터 하면 그냥 끝이야. 그래서 이거를 저만 알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민주당이 오늘 법사위를 열어요. 안 당한 민주당 의원님들 머리 좋잖아요. 그럼요. 얘네들이 아, 저 꼼수를 쓰는구나. 지금 저렇게 당 안에서 이제 합의가 막 이견이 나오니까 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 한다 그러면 안 받아줄 수가 없거든요. 금요일 날. 그러니까 쟤네들이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무조건 시간 지연 작전만 펴려고 하는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만 지나게 그래갖고 국무회의 시간 일주일인가요? 버틸라고.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걸 알고 있어서 오늘 법사위를 전체 회의를 열면 국민의힘이 분명히 방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사위에서 어떻게든지 통과시키고 하루짜리 국회를 이제 민주당이 열어달라 그러면 박병석은 여야 합의해서 파기는 저쪽에서 했으니까 민주당의 시간은 당겨진 거예요. 민주당이. 원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지금 원한 대로가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싸움이에요, 지금은. 근데 이게 원래는 28일, 29일 날 우리가 DJ, 원래 29일을 최종 DJ로 잡았는데 민주당이 법안을 두 개를 통과시켜야 돼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네. 이게 이제 합의가 파기됐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벌써 민주당 의원들이 움직인다.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 다음은 또 우리 전략 노출이 되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28일날이나 29일날 쟤네들이 지금 티각티각 하면서 만약에 우리는 정상적으로 중재안을 올렸다가는 필리버스터를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건데 민주당이 저 꼼수를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오늘 법사위를 오늘 소집을 하고 내일이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